간사태 남해군 SNS 알림이 지미정님. 기아는 제2기 남해군 SNS 알림으로 활동하는 동안 보물숨의 다양한 콘텐츠를 찾아 진솔한 글쓰기로 강한 남해를 널리 알리고 남해 자랑을 실천한 당신의 로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대를 드립니다. 12월에 시청을 하셔가지고 1기, 2기 활동을 하셨고 2기 활동 1년간에 블로그 202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206건을 꾸준히 포스팅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20건 정도 쓰신. 네. 블로그를 공유를 해주실 12분 알리미님께 교수님께서 차례대로 이동을 하시면서 위촉장을 전수를 하시겠습니다. 위촉장. 남해역 강영자님, 기아를 제3기 남해군 SNS 알림으로 위촉합니다. 2019년 5월 14일 남해 교수 장충남. 위촉장 고현면 김도원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사천시 대나영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주면 송선호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산시 황선영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강원시 안황진님, 죄송합니다. 위촉장 부산시 황선영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진주시 이재성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함동면 정배성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남해역 윤색별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동면 지미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삼동면 정동환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젊은 남해를 공유해 주실 대학생 7분에 대한 위촉장을 드리겠습니다. 위촉장 남해대학 근남훈이, 대학을 제3기 남해군 SNS 알림으로 위촉합니다. 위촉장 남해대학 모예린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남해대학 김재언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양산대학교 김성아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남해대학 김동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남해대학 여어떤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남해대학 황혜원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보물숨의 아름다운 사진을 보여주실 포토 기자 두 분이십니다. 위촉장 상승명 김대성님, 기아를 제3기 남해군 SNS 알림으로 위촉합니다. 2019년 5월 14일 남해군 수장 충남. 위촉장 남해역 이종호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요 근래 우리 남해가 굉장히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로부터 곽광을 받는다 할까, 가보고 싶은 곳, 동경하는 곳으로 많이 부상이 되는데, 그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그 SNS 알림이라는 역할이 가장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세상에는 SNS가 굉장히 전파력이 있고, 또 SNS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성심성의껏 우리 남해를 홍보해 주셨고 또 홍보해 주시리라고 이제 우리 제3기 알림이단에 위촉이 됐습니다. 제가 그 여러분들의 활동 상황을 보니까 또
어저께 제가 우리 정성아 팀장으로부터 또 책자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또 쓴 글과 또 마음을 제가 잘 보고 또 느꼈습니다. 어제는 또 제가 남해 어느 지역에 갔더니만은 또 정성아 팀장이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뭐 수필 동호회에 가입을 했다고요. 그래서 아마 이 알림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 글솜씨를 좀 넓히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리 추정이 됩니다만 아까 그 우리 시나리오도 나왔고 뭐 위촉장에도 나오고 감사패에도 나왔습니다만 진솔한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글을 잘 쓰는 것보다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진솔함이 그 SNS를 보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이 와닿고 또 그런 걸 보면서 남해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 이촉장을 받을 분들 중에서 남해 출신도 계시지만은 남해 출신 아닌 분, 또 남해 거주하고 있지 않은 분이 각별한 또 남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또 활동을 해주시겠다는 데서 굉장히 군수로서 감사하고 또 저도 여러분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저도 한번 여러분의 기술을 많이 배워야 되겠다. SNS 기술이라든지 사진 찍는 기술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의 그 글솜씨라든지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그 아름답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자리를 이동을 하셔서 우리 체험관 앞마당에서 형태의 기념 사진을 설명을 하고 하나 둘 셋 한 번 더 여기 보시고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남해군 한번 화이팅 해주십시오. 남해군 화이팅.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꼭 와서 취재를 해서
글을 쓰겠습니다. 남해 사시는 분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타 지역에서 좀 그 남해를 알아가는 그런 컨셉으로 아마 쓸 것 같은데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주에서 온 이재석입니다. 원래 캠핑 블루를 하다가 남해에서 남해가 진주하고 가깝다 보니까 너무 안 오게 되더라고요.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형님 말고 이번에 처음 가봤습니다. 작년 생긴 것은 10년 됐는데 이번에 처음 가보고 그래서 더욱더 많이 남해를 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일단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화입니다. 지금 블로그 열정 치다. 운영하고 제가 그 남해 온 지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기업 기촌해가지고 남미에서 교육받고, 그래가지고 올해 대상자 되어가지고 지금 중고배를 하나 샀고요. 그리고 이제 실조하려고 조조소에 배를 발주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해를 제가 이렇게 왜 저 고향은 그제입니다. 그제인데 왜 남해를 왔냐 이렇게 하면 일단 그제보다 남해 고기가 많고요. 일단 할 것도 많고 여러분도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남해는 정말 그제보다도 더 좋은 동네가 되고 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야만 하는 이유가 남해가 지금 인구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부가 돼가지고 관광객들만 아니고 진짜 남해에 살러 올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생기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산대학교 방송컨텐츠학과에 재학중인 3학년 김성아라고 합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기자들을 굉장히 동경했었고요. 그리고 방송인을 접하면서 취재나 이렇게 기자 쓰는 방법이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아직도 학교를 재밌게 다니고 있고요. 제가 SNS 홍보단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제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아무도 남해에 대해 몰라요. 남해에서 왔다 그러면 인연장 못 보거든요. 근데 친구 한 명이 남해를 갔었는데 되게 꾸준된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았다고 하길래 제가 대학생이고 막 어디 참가할 그런 기회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제 또래 애들한테는 남해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싶어서 SNS 홍보만을 하게 되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해대 방과 재학 중 이어드립니다. 제가 알림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생각보다 외국 사람들이 남해를 굉장히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알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남에 대한 좀 새로운 것을 또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이 또 새롭게 삼고 사회에 나가기 전에 또 이런저런 일을 굉장히 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원하겠습니다. 활동하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 체험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 행사 홍보에서 미지들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실 거거든요. 모처럼의 기회가 좀 참석을 하셔가지고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